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인연이야? 이야. 여기 무슨 동아리인데 보자마자 시비고. 까망이 와와 진정해. 까망이. 까망이 진정해 앉아. 까망이? 앉아. 진정해. 그래 일단 우리 소개부터 할게. 야 그렇게 연기를 못해? 잠깐만. 민진아 빨리 연기 더 낫겠는데. 민진아 보여줘. 그래. 일단 우리 소개부터 할게. 연기로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동아리 팔색조의 나는 사극 멜로 전문 아는 진이라고 해. 아는 형님 아는 진. 나는 그 옆에서 멜로를 도와주고 있는 남궁 민이라고 해. 민이라고 해. 어제 앉아. 민이라고 해. 앉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같은 사람들인데 맞아. 오늘 이렇게 나와준 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그치. 감사하게 최근에 진짜 그 연인 처음에 했을 때 우연치 않게 제 방을 보다가 어? 오.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5일 전에 오. 이틀에 걸쳐서 내가 다 봤거든. 아, 그래서 너무, 지금 너무 우리 장현 도령이랑 길채 아씨 가족 같아. 아. 진짜? 나 정말 가족 같은 사람. 왜냐하면 왜 가족으로 엮여. 아니 그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계속 얘기해줘. 진짜 그럼 가족 같은 사람. 한 장면만 좀 해주면 안 돼? 은진이 아니 은진이 대사로 해줘. 은진이 아니 은진이 대사로 해줘. 은진이 대사로. 어 뭐야 길 누가 길채야? 안아줘야지. 이게 뭐야? 길채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안아줘야지. 야 그래도 형 너무. 길채가 이랬어. 길채가 이랬어. 길채가 끼를 너무 부리는 거 알았어요. 근데 나 진짜 너무 아니 근데 난 진짜 그 저 시즌 2 나오느라고 참느라고 너무 너무 오래 기다렸어. 고맙다 진짜. 야, 그러니까 진심이 느껴지지. 그냥 본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감명. 일부러 아는 형님 동시간 드라마만 봐. 연인이랑 고려 거란 전쟁 매니아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려 제일 중요한 게 남궁민 최수종. 우리가 이제 첫 프로니까 사실 TV를 켜신 분은 어? 저 두 주인공이 방송사가 다른데 어? 아영이 왜 앉아 이거 굉장히 사실은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사실 아영이 난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예능이라고 생각해. 이게 끌을 해. 아 근데 역시 야, 이제 해볼게. 첫 번째 이제 동아리 대표작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연인이라고 적었어. 2023년을 가장 뜨겁게 알고는 장안의 화제였지 이게. 2023년 드라마 시청률 최고 찍었나? 어, 최고 찍지 않았어? 야 요즘 세상에 진짜. 아 MBC 내에서는 최고 시청률. 이 정도까지는 감을 잡고 했을까?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는. 일단은 뭐 드라마를 할 때 어떤 작품이 오든 항상 자신이 있어. 왜냐면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들이 해주는 거잖아. 사실은 우리가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나랑 감독님이랑 좀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어. 4화. 4화를 사람들이 4화까지만 참고 그 앞에 인물 설정을 조금만 기다려주면 4화부터는 진짜 재밌을 터지는 것이다. 아,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해가지고 잘 봤던 거 같아. 연인이 뭐 너무 연인이 우리 뺨을 너무 때렸어. 은진 슈퍼히어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맞아. 제발 장훈이 좀 어떻게 해결해줘. 슈퍼히어로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장현 도령이 와서 다 해결해준다고. 장훈이 나 사실 동심인 게 자기가 좋은 거를 표현 안 하고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뎌. 자기가 받았던 어떤 감성이나 그 어? 이제 내가 볼 때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남국민 연기 톤에 약간 중독됐다라는 목소리가 장르에 남국민이야 국민 어떤 장르든 모든 국민 남국민의 톤이 있어. 남국민이 나오면 뭔가 어떤지 한 번만 살짝 들려줘. 아 그거를 내가 집에서 연습을 해봤는데 안 연습을 했어? 어떻게 했어? 한 번만 대사 한 번만 혼자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 약간 그게 톤 어땠어? 이렇게 뭐 하다가 밑으로 보다가 이렇게 올려보면서 대사 됐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저게 캐릭터가 진한데 심오하고 유쾌하고 찌질하고 모든 연기를 다 잘해낼 수 있다. 1,000원짜리 변호사. 고마워. 아니 진짜 보면은 이상한 게 여기서 칭찬해주니까 아니 누구의 말을 빨리 하는 분위기가 진짜 그러네. 공격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휩쓸리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완전히 그걸 중독된 거야. 그래서 사극이어도 남궁민이 나오면 일단 보는 거 어떻게 할까라 궁금해서 보는 거야. 나도 그래서 보는 거야. 아 진짜로? 그럼 언제는 이번에 이 작품을 딱 받고 또 상대 배우도 이제 알잖아. 그러면 얼마나 또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기대에 부담이 됐을까? 너무 떨렸고 촬영하는 초반에도 계속 떨었던 것 같은데 되게 긴장되고 근데 민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지. 선배님이라 그럴 뻔했어. 민이, 여기서 민이라고 많이 하고 가야겠다. 처음으로 반말 들어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형 친할 텐데 말을 안 났어? 그래도 선배님이니까. 너무 친하다고 하기에는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항상 선배님. 아, 친해도? 처음 만났을까, 이번 드라마에서? 처음 만났어. 아, 그전에 아예 마주친 적 모르고 있다가 처음 만났는데 너무 이제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아,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파트 1 끝나고 나서 한 번 확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엄청 가까워졌어. 되게 솔직하게 막 얘기하고 선배님한테. 이게 술을 한 잔 먹고 서운한 거 있으면 털어놓고 이러니까 되게 좋더라고. 맞아. 그날 갑자기 은진이가 나한테 뭐라고? 선배님! 근데 저 선배님한테 서운한 거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그때 이렇게 해갖고 저 서운했어요. 그래갖고 나는 사실은 눈치가 없어서 잘 그런 걸 몰랐거든. 그래서 내가 술 먹고 그랬니? 미안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랬구나. 기억 상실이 자주 일어나서. 끝까지 드라마하고 연결시켜. 맞아, 몇 번 물어봐. 아, 뻑하면 자꾸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봤다고. 분명 몇지 대사가 많잖아. 기존 형 어떤 장면이 제일 와닿았어? 형도 와닿았을 것 같아. 나는 이창아. 제가 이제 막 활 쏠 때 엔딩 장면이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사실은 내 최애는 이제 안아줘야지. 장훈이가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이 대사였는데 장훈이가 했으니까 정말 밉군이라고 대사가 친 게 있었는데 정말 밉군이 대사에 이렇게 딱 나왔길래 아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밉군? 이거 정말 밉군을 어떻게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잖아,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오글거리는 거 전문이야. 그런 걸 잘하지. 자세히 봤어. 다른 사람이 하면 엄청 오글거리는데 그래서 남궁민이 하면 안 이상해. 여기 자꾸. 정말 밉군. 너무 요술스러운가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어떻게 표현했어, 그거를? 집에서 아무리 이건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 현장에서 그때 우리 황매산이었거든. 그 높은 언덕에서 거기까지 와서 그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데 내 눈을 바라보면서 싫다고 하는 길체의 눈을 딱 보는 순간 그 톤이 딱 됐던 것 같아. 너무 서럽더라고.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 사람의 모습이 서러워서 맞아. 그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 정말 믿군. 정말 기체는. 나도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장훈이가 한 안아줘야지. 그 중요한 장면을 형이 미리 다 해버려가지고. 눈치 없이. 미안한데 아까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누가 물어봤어? 아니, 아니 그걸 미리 하면 장훈이 정말 믿군. 진짜. 정말 믿군. 저게 뭐야? 아니, 왜 저? 아, 저런 각자의 스타일이 다 있구나. 한 바퀴 짝 해야겠는데 이 돈을? 진짜 찐으로 집에서 여기 보다가 그 장면이 딱 나오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진짜 이게 역사적인 어떤 사실과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만약에 진짜 저렇게 누가 얘기해줬으면 맞아, 너무 정말 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진짜. 거기서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맞아. 그 시대 때는 사실은 이게 손목만 잡혀도 손목을 잘라야 된다고 하고 이런 세상이었는데 나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 대본을 이 다음까지인가? 이 다음 회까지인가 받았는데
보다가 너무 울었어요, 진짜. 진짜. 아, 눈물나와. 집에서 혼자 읽는데. 집에서 혼자 읽는데. 읽으면서 눈물이 너무 나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 근데 그 감정이 그때 그 당시에 자기한테 맞긴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하나, 대사를. 근데 일단은 연습은 충분히 많이 한 상태로 왔는데 내가 여태까지 본 여배우 중에 눈물을 가장 다양한 표정으로 흘리는 배우야. 눈물을. 눈 보고 있으면 눈물 양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 것들이 또 공부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 몰입이 되고. 너무 도움이 되지. 그냥 모든 것들이 되게 완벽했던 것 같고 뭐 NG도 거의 없었고 그냥 너무 수월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 우리가 녹화 기준으로는 이제 시상식 전인데 이미 지금 여러 뉴스를 보면 대상 받았지. 받았어. 브로피에 이미 이름이 다 새겨졌다. 이미 막 그런 얘기가. 대상 축하해. 또 모르는 거니까. 이제 최우수 연기상, 여자 최우수 연기상 그리고 대상. 둘이 또 베스트 커플상도 받을 것 같지 않아? 베스트 커플상 꼭 받았으면 너무 노리고 있는. 받았습니다. 그것까지는 다른 프로그램 양보해. 대상이 제일 좋은 거 하나 받아. 다른 건 뭐 안 받아도 돼. 다른 팀들도 은진이는 상 받아야지. 이번에 100% 받겠죠. 최우수 연기상. 와, 은진. 아니야. 그때 많이 울겠다. 울었더라. 거의 목 놓았는데. 두 개 딴 거야. 근데 느닷없이 거기서 아영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고마워. 너 너무 보면서 난 또 실한가? 너무 예능을 좋아하는 우리 멤버 한 명 한 명 얘기해 준대. 왜 영철이 이름은 뺐어? 아 미안해. 내가 이번에 그거 해명하려고 왔잖아. 그럴 수 있어. 은진 좀 틀렸다. 아무튼 진짜 선수 고마웠어. 진짜 아니 딱 떠오르더라고 그 순간에. 진짜 얼굴이 그 스쳐 지나가면. 나도 다음에는 꼭 이름 얘기하도록 할게. 까먹었어. 자 이제 이 팔색조 동아리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첫 번째 조건이 체력이야. 체력. 이야 체력 너무 까다로운데 이게 뭐야? 체력이면 뭐 누가 운동 좀 하는 거? 미니는 뭐 워낙 예전에 보면 그거 왜 헬스할 때 이번에 빗대가지고 그게 너무 화제가 됐잖아. 아직도 있더라고. 아 이게 사실은 벌크업을 82kg까지 했다가 연인을 할 때 몸에 없었어. 없었는데 작가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선배님 제가 혹시 상의를 탈의하는 걸 좀 넣고 싶었는데 가능할까요? 출신 물어보고 내가 아 저 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쓰지 마 이러면 뭔가 분위기가 좀 깨지잖아. 아 써주시면 해야죠. 진짜 패션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새벽 4시에 들어가도 30-40분씩 꾸준히 한 달 정도 하고 잤던 것 같아. 그럼 대기실에도 갖고 가서 맞아. 대기실에도 상투 틀고 막 상투 틀고도 막 하고. 내가 본 사극 중에 옷을 제일 많이 벗어. 그래서 박두관밖에 안 벗었나? 그래서 맞네. 뭐 그냥 벗어. 여기 왕국이야. 시대에도 그렇게 몸이 좋았어. 난 그게 뭐야. 조시대에도 저게 그 시대에는 살짝 좀 배 좀 나오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엄청 벗어. 진짜? 아니, 왜냐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몸무게가 다 이제 줄어서 지금 한 65 정도 나가거든? 근데 이제 너무 이장현이라는 캐릭터가 싸움을 잘하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근육질이어야 좀 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어. 멋있었어. 촬영 기간도 굉장히 길었지? 우리 거의 한 11개월 찍었어. 1년을 했다고 11개월 그렇게 오래 찍어? 아 고생 많이 했겠더라고. 사극이라서 더 힘들었겠네 진짜. 사극은 야외에서 찍잖아. 풍경을 담아야 되잖아. 아, 오늘 날씨가 좋을까 맞아. 안 좋을까 좋아야 될 텐데 막 이러면서 날씨까지 신경 써야 되지 막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담기 위해서 공을 좀 되게 많이 들였던 것 같아. 야외가 그 제일 아름다웠던 거 어떤 거 생각나? 나는 아 잠깐만 이거를 장훈이한테 먼저 나만 알아. 장훈이는 우리 거기 중 풍경 중에서 뭐가 제일 어떤 시내 어디 내용과 관계없이 제일 아름다운 데는 처음에 나왔던 거기 돌 많은데 그 저기 무릉도 전쟁 나기 전에 맞아. 그 바위 많은데 맞아. 거기가 이쁘긴 제일 이뻤어. 그러면 우리 또 드라마 매니아 호동이 형이 제일 아름다웠던 곳 그 황매산 다 좋아 보이더라고. 아까 노란 매를 따라봤을 때 그 산이 보통 분이 아니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거기서 어떤 신이었지? 어? 어떤 신? 러브 신. 러브 신.
하고 있습니다. 액션 신은 아니었어. 그 은진아, 추울 때나 막 더울 때 어떻게든 버텨야 되잖아. 그럼 뭐 너만의 아이템이나 필살기가 있어? 우리 다 공유했던 그것들이 있는데 일단 겨울에 피난신을 찍으니까 그거를 한파주의보 작년에 내려졌을 때 그때 찍었거든? 그래서 위아래를 발열 네일을 샀어. 근데 한국에서 파는 그런 발열 네일이 아니라 내복 안에 융털 안에 선이 이렇게 돌아다녀. 충전 보조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맞아. 그 버튼을 누르면 불빛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피난을 다니는데 도깨비불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엔지춤 났어. 나도 처음 보고 너무 깜짝 놀랐지. 계속 한복을 입었는데 무슨 안에 무슨 외계인 수트를 입은 것처럼 불빛이 막 나니까 뭐야 이게 이랬더니. 아 선배님 모르세요 이러는 거야. 꼭 사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몰랐네. 샀어.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따뜻해? 그거 진짜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전종이도 처처하고 바로 따라가고 그랬어. 그거 할 때 전참치 찍지 않았었어? 그거는 여름에 찍었는데 그때는 또 얼음 아이스팩만 몸에 이렇게 한 6개? 막 이렇게 넣고 다니고 근데 방준혜 언니는 USB 연결해서 팬이 돌아. 여기 안에. 어? 안에 냉각수가 흐르고 옷으로. 현대극이었으면 이제 부해 보였을 텐데 그게 사극이니까. 그치 또 피난 다니는 겨울. 그치 피난 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팬들로 부. 그래서 엔지 많이 났어. 소리 들어가니까 아 그거 갈게요 이러고. 준혜 근데 엄청 힘들 거야. 여름에도. 아니,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무조건 드라마 처처하라면 엄청 긴장돼. 형도? 계속 그런 거구나. 너무 긴장되고 사실은 드라마 하다가 이제 사극을 오랜만에 하는데 김성룡 감독하고는 두 번째 작품이고 좀 이제 편하니까 사극 말투가 좀 아주 어색하잖아. 그래서 딱 중간에 감독님 저 그냥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긴장되고 막 그래서 물론 농담으로 했지만 아 그런 것들을 겪어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촬 잘 못 하고 오면 며칠 동안 잠을 좀 못 자. 왜냐면 아 내가 톤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막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돼가지고 첫 촬이. 그래, 미니가 뒤에서 우리 같이 등장하는 신이라 밤에 이렇게 대기하다가 완전 초반에 얼마 안 찍었으니까 못 한다고 그럴까? 이러는 거야. 미니야. 그래서 내가 옆에서 선배님 그거 되시면 저도 같이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만큼 처음에는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어렵게 촬영을 했었어. 와, 니네는 진짜 좋겠다. 우리 마이크 차고 있어서 그런 얘기도 못 해. 아 진짜? 아니 우리도 이런 얘기하면 다 들어. 그럼 좀 있으면 와가지고 못 한다고 하셨다면서. 아니 그걸 또 오디오 감독님이 일렀어? 아니 이걸 다 이렇게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이렇게 듣다가 뭐? 소리 제대로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아니요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똑똑하지? 자 동아리 가입 조건 체력에 이은 두 번째 조건은 언어 능력이라고 해놨어. 언어 능력. 언어 능력 나도 빠지진 않는데. 한글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언어 능력이 왜 이게 다양한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건가? 그 남궁민 형이. 맞아. 만주어. 아, 만주어. 만주어가 지금 사장돼서 거의 안 쓰는 말이야. 만주들리는 집이인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대한민국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없는 이제 거의 없어진 언어인데 주인공이다 보니까 또 만주어를 유창하게 잘해야 되잖아. 그치. 그게 이제 너무 힘들었었어. 야, 그거 어떻게 만주어를 쓰고 있는 아니 내가 계셔? 지금 사극 말투도 지금 겨우 익숙해졌더니 갑자기 만주어를 쓰라고 그러고 결론은 그거더라고. 답이 없고 그냥 열심히 외우는. 와, 그거 아 근데 수근이가 약간 중국어 잘하잖아. 아, 중국어를 떠나서 만주어도 몇 번만 들으면 다 알아. 아, 그래. 진짜? 만주말이 간단히 조금만 좀 보여줘. 만주말 약간 카타파 이런 거 있으면 카타파. 좀 많이 세게 해야 되고 카타파. 내가 지금 기억나는 카타파. 거는 시즈 원추순 잉울다이장이 자리나라 부치. 무슨 뜻이었어? 우리 세자께서 보낸 불상입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약간 그 안악수나무 그 시즈 부타문 타칼라프. 오 그런 거야. 김오 부아이 카푼 마카타. 잘하는데? 비슷하다. 알지? 우리는 언어가 습득력이 빨라. 그 두 분이서 됐을 때 대화를 나눠보실까? 나는 우리가 빠져줄 테니까. 매우 당연하다.
나서도 그걸 구구마 같은 분이 하나. 네가 무슨 관리 그렇게 가만냐? 아니 네가 그 사람은 이걸 갖고 쓰고 가만냐? 아니 이거는 저 미니 말고 저 용골대 그분이 이제 아 용골대 거기 계속 그 저 만주하시는 우리 용골대 적당히 하다 보면 그냥 시청자들도 알아서 넘어가지 않을까? 한 글자 정도 틀리고 이런 거는 나중에 됐을 때는 좀 그냥 넘어가서 아. 이번 역할에서. 분장 욕심도 엄청 막 냈대는데 전쟁을 이제 겪다 보니까 감정으로 피난 다니는데 되게 괜찮아 보이면 안 되잖아. 좀 많이 고생하고 이래야 되니까 조금 더 진짜처럼 그 시절에 이렇게 고생했겠다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덧칠하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해서 진짜 못 알아보겠다. 누구야? 진짜 못 알아보겠다. 누구야? 근데 저렇게 분장을 해도 근데 요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현장에서 다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은 저 되게 예뻤어. 그렇게 약간 그치, 저거 좀 오래 걸리거든 분장하는 게 상하도록 오해하는 거지. 맞아. 잘하네. 역시 장훈 씨 오해를 500번 해. 진짜 솔직하지 않아 저도 답답해라. 오해를 그냥 좋아. 그러면 실제 성격이 약간 길채랑 비슷한 거야? 그 나중에 갈수록 길채 성격이 변화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초반에는 능군이 꼬리 아홉 개 여시거든. 그래서 막 남자 친구들한테 막 이제 흘리고 다니고 일부러 끼부리고. 응, 좀 끼부리고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대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친구들한테 자 어떻게 하면 남자 꼬시냐면은 봐봐 웃으면서 어깨 두드리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웃는데 그 현장에서 너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거는 내 조문인데 길채역 근데 왜 내가 캐스팅이 안 왔지? 봐봐 웃으면서 어깨 두드리고 이러면서 하는 거야. 봐봐. 내가 이렇게 했다가 NG 난 것 같은데. 너는 저 시대에 나왔으면 어머 어머 왜 이러네. 어머 어머 얘는 너무 잘한다. 잘하지 처리가.